다음 주장에서 살펴봐야 될 이슈들, 체크포인트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가 많은가 봐요, 의원님. 제가 그래서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했고 비제조업 지수도 부진한데 고용보고서도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되는 9월에 미국 고용보고서에 좀 관심을 먼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농가 신규 고용은 뭐 고용지표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지만 일단 전월보다는 계속해서 전월보다는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제조업 체감 지표와 비제조업 체감 지표 모두 이제 세부 지표 내 고용 체감 지표가 좀 부진했던 만큼 사실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만약 관련 지표가 또 부진할 경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다만 또 이런 이슈들이 연준의 추가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또 어떤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어서 관련 내용에 좀 관심을 먼저 가져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음 주에는 미국과 이제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이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10월 10일 드디어 있네요. 네. 예, 예. 드디어 좀 기다리고 있던 이벤트가 네. 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관련 이벤트를 좀 앞둔 경계감이 아마 주 후반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주 중반에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좀 향후 정책 방향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FOMC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엇갈린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엇갈린 의견을 좀 재차 확인했던 점과 계속해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따라서 일단 9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제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이나 금리 정책 같은 관련 이슈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먼저 미국과 이제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은 아무래도 스몰 딜 정도에서 좀 네네.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중국은 뭐 미국산 농산물을 좀 수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미국은 이제 10월 15일에 이제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던 관세를 조금 유예시켜 주는 정도에서 좀 타격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이 정도의 수준에서 좀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실상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을 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이슈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보다 더 큰 이슈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된다라면 11월에 예정된 이제 APEC 정상회담으로 좀 시기가 또 다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사실상 좀 시장의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뭐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이슈들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FOMC 의사록이 또 남아 있는데요. 일단 9월 FOMC 같은 경우는 다소 시장 예상보다 좀 매파적이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이제 발언 이후에 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국채 금리도 사실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다소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점이 좀 우세했는데요. 일단 뭐 매파적인 성향이 조금 보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최근 좀 지표들이 계속 부진했던 만큼 뭐 관련 이슈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를 좀 약화시킬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일단 뭐 관련 이슈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뭐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 이제 어떤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이외에 조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주초에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하락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최근에 이제 뭐 선행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데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었던 만큼 아니면 또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만큼 뭐 사실상 뭐 크게 반등의 여지는 사실 없다고 보이고요. 네. 다만 뭐 선행 지수의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은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다만 뭐 사실 바닥을 조금 다지는 수준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인지 여파에 다 따라서 조금 좀 시장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요일에 독일의 공장 수주 지표가 있고 또 화요일에는 독일의 산업생산 지표도 사실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실 유로존의 지표들이 좀 부진하면서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감을 좀 부각시켰는데요. 일단 뭐 마이너스 성장은 조금 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시장 뭐 기대처럼 뭐 원하는 방향처럼 좀 빠른 개선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있는데요. 일단 뭐 조금 하락할 것으로 조금 보고 있고 계속해서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표도 사실 좀 하락을 했잖아요. 따라서 아마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소폭의 조정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뭐 소비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사실상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좀 제약을 했는데 아마 만약에 이 지표 또한 부진한 흐름으로 이제 이어진다라면 연내 이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다소 좀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지표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의 인하 기대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위로도 아래로도 좀 크게 뚫지 못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또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어렵네요. 시장 자체가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미국 쪽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실물 지표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독일의 실물 지표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우리 쪽의 경기 선행 지수이기도 한데 별로 안 좋네요. 예, 경제학자분들은 이미 돌아섰다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지표들은 계속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종목들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도록 하죠. 예, 장중이긴 한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지금 종목까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11.22포인트 장중 저점이 종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2020.69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의 경우도 2.67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21.84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3시경에는 양대지수가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이었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많이 약화가 되면서 결국은 종가상으로는 마무리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좀 많았다는 점이 아무래도 오늘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연기금도 700억 이상 매수를 보였지만 이거보다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의 힘이 좀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일단 수급적인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다소 줄었네요. 요것도 조금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 HLB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신라젠이 참 눈에 띄네요. 등락폭은 있지만 최근 들어서의 상승폭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